예, 정준하 씨. 이건 왜 이렇게 되게 멀쩡한데? 네, 멀쩡하게. 왜? 이게 좀 약간 그림들이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너무 편애한 듯한 그림이었어요. 네, 아니 그림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항상 자기 단점을 자기 단점을 장점을 네. 표현하려고 하는 디테일이 굉장히 있으신데 아, 정밀 묘사에 들어가십니다. 예, 섬세하고 왠지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미움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 대박이다. 아니 오늘 사진 찍히네 이분. 아니 뭐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진짜 그림 하나 하나에 되게 이제 미움받지 않기 위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느낌. 이쁨 받으려는 그 모습. 저는 이게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제일. 어? 그냥 좀 완성도도 있고. 이런 친구가 딱 예를 들면 학원에 오면 뭐라고 좀 얘기를. 그러면 진짜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내비도도 잘하니까. 이, 근데 이런 애들은 네. 지가 잘하는 걸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 어. 아. 공부만 잘하면 이제 뭐 명문대 갈 수 있는 공부를 못했다는 입시 유주 아니 내가 세영이가 한결 손이 덜하네 네가 다 막아치니까 좋다 좋다 저는 그 박명수님의 자켓을 그린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포켓이나 이런 카라 같은 묘사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려졌는데 굉장히 정밀 묘사를 잘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건 좀 약할 것 같아요 대박신! 네. 와, 이거 여태까지 들어본 게 제일. 그래서 그런 점이 오늘... 약간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 녹화가 잘 된 거야? 뭐야? 그걸 뭐 전체적으로 못 보겠네? 잘 됐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네. 그 면적에 비해서 그림을 굉장히 작게 그리잖아요. 오, 그거 이거 봐. 그리고 이제 몇 개 넘겨보시면. 너 봐. 원래 이제 이게 매직으로 그린 건데 펜 두께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디테일을 생략하게 되는데 거의 우겨넣듯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아, 네. 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작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닐까. 야, 기립박수다 이거 작은 마음의 소유자.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착한데 어떻게 잠깐만 아 직업을 이분들이 직업을 바꿔야 돼요 지금 소인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인배 밴딩 작은 말 아니 작은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왜 화내시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아니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야 작가님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